오류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스로틀 하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면은 새로운 모델을 생성한다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델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메인 날개 그리고 꼬리 날개의 형상에 따라서 에어크래프트 타입을, 여기서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3서버 120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뭐 다른 비행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스펙트럼 조종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스펙트럼의 최신형 조종기인 NX8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지만, 이전 모델인 DX6나 DX9과 같은 9버전 시리즈와 지금 출시되는 NX6, NX10 모두 동일한 부분이므로 기존 조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모델 생성과 바인딩, 채널에 스위치 할당하는 방법, 트림과 서브트림, 서버 리버스와 실시간 타각 조절, 모델 유틸리티를 통한 모델의 복사, 정렬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 강의만 들어도 스펙트럼 조종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모두 숙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조종기 전원을 켜는 방법입니다. 조종기 양쪽 조이스틱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전원 스위치를 킬 때 만약에 스로틀 스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류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스로틀 하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스로틀 하이는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스로틀 스틱은 모터의 회전을 제어를 하는 스틱이에요. 그래서 스로틀 스틱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배터리를 연결을 했을 때 모터가 갑자기 돌아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스로틀 스틱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은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지고, 스로틀 스틱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스로틀 에러 메시지, 스로틀 하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실 때는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러면 별다른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요. 이거 말고 또 플라이트 컨디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는데 헬기 모드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켰습니다. 자, 그런데도 warning 이러면서 F 모드 2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있죠. 요 F 모드라는 거는 flight 모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flight 컨디션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 flight 컨디션 스위치가 켜져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스위치를 토글을 해 놨어요. 위로 올려 놨는데 이 스위치가 지금 이 모델에서는 그 idle 스위치, 그러니까 헬기의 3D 비행 모드 스위치로 할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D 비행 모드 스위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모터가 갑자기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내가 스위치들 중에서 이 상단에 있는 스위치들 중에 어떤 스위치가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초기화라는 거는 여기 스위치에 보면 0, 1, 2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앞쪽에 있는 스위치들은 밑으로 내리면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위로 올리면은 끄는 거예요. 위로 올렸을 때가 0입니다. 0 쪽으로 전부 다 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정수리 쪽에 있는 것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야 꺼지는 겁니다. 이게 0이고 위로 올리면 1 또는 2가 되는 거죠. 1, 2,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스위치들이 0 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제껴서 끄게 되면은 방금 그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정상적으로 조종기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그게 이렇게가 이제 전원을 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스위치가 전부 다 0 위치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두 개를 체크하시고 나서 조종기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자, 조종기 전원이 켜지고 나서 이제 메뉴를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요 돌릴 수 있는 스크롤 버튼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태에서 스크롤을 돌리면은 이렇게 모니터라고 해서 이 내가 조종 스틱을 움직였을 때 현재 각 채널별로 출력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은 다시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목록으로 메뉴 버튼을 눌러서 펑션 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서버 셋업, 그리고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 스로틀 컷, 스로틀 커브 이런 식으로 쭉 내용들이 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제일 밑에 모니터 그 바로 위에 시스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스템 셋업 메뉴에 들어갈 때는 전파 송신이 일시적으로 끊긴다. 그러니까 헬기나 비행기가 지금 켜져 있으면 배터리를 분리를 해놔라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방금 그 화면에서 가만히 오래 장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어서 그냥 화면이 다시 원화복귀가 돼버린 거고요.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올 때 Yes 쪽으로 놓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셋업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템 셋업 창에서는 아까 펑션 리스트랑 다르게 뭐 모델 셀렉트, 모델 타입, 모델 네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메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메뉴를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메뉴에서 빠져나가시려면은 왼쪽에 있는 중간 버튼, 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굴려서 이렇게 제일 위에 메인 스크린 쪽으로 커서를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메인 스크린으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요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맨 밑에서 바로 위에 있는 시스템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Yes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모델 셀렉트 쪽에 들어가십니다. 모델 셀렉트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1번에는 비행기, 2번에는 헬기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각 두 개의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맨 밑에 있는 Add New 모델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은 새로운 모델을 생성한다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델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헬리콥터, 요 헬리콥터 그림을 한번 클릭하시고 누르면은 글라이더로 바꾸거나 아니면 드론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비행기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비행기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새로운 비행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3번 아크로라는 이름으로 모델이 생성이 됐고요. 방금 생성한 모델의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스템 메뉴 쪽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서 모델 타입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비행기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비행기 모드 말고 헬기 모드나 아니면은 저 글라이더나 아니면 드론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뭔가 이 상태에서 뭔가를 세팅을 해 놓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 모델 타입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그러니까 현재 모델에 세팅되어 있던 값들은 전부 다 초기화가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델 타입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지금 비행기 모드 그대로 놔두고요. 세 번째 보시면 모델 네임이 있습니다. 모델 네임 항목에 들어와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비행기의 경우 아크로라고 붙게 되어 있는데 헬리콥터는 헬리라고 붙고요. 자, 이름을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펠콘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FALCON 됐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백 쪽으로 스크롤이 가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자, 이름이 펠콘이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펠콘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한 거죠. 자, 다시 모델 변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스템 셋업 쪽으로 들어가서 Yes, 여기서 모델 셀렉트 쪽에 들어가면은 방금 우리가 만든 펠콘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앞에 원래 있었던 아크로와 헬리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헬리를 선택을 한다면은 헬리 모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면 헬리로 변경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다시 펠콘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펠콘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러면 펠콘 모델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모델 타입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다시 시스템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모델 타입 아까 전에 헬리콥터 비행기 이거 바꾸는 거 말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크래프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의 경우 비행기 날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에어크래프트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윙이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윙은 메인 날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 테일은 꼬리 날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행기 샘플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메인 날개 그리고 꼬리 날개의 형상에 따라서 에어크래프트 타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윙이 지금 노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서버 한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A로로는 이렇게 타면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타면을 중간에 있는 한 개의 서버로 구동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윙 타입을 노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개의 서버가 아니고 양쪽에 각각 하나의 서버가 달려 있더라도 그 각각 하나의 서버가 달려 있는 게 이런 서버 Y 케이블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로 어차피 신호는 어차피 하나로 전달이 되면 되는 경우에는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노멀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타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노멀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돌려보시면 듀얼 A로론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각각 하나의 서버가 장착이 되고 하나는 1번, 하나는 6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채널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때 이렇게 Y 케이블을 안 쓰고 각각 다른 채널에 꽂아서 사용을 할 때 듀얼 A로론 타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별로 쓸 일이 없죠. 우린 대부분 다 노멀입니다. 그냥 노멀 하면 되는데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A로론 말고 양쪽에 플랩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 A로론, 원 플랫폼. 그럼 A로론하고 플랩하고 둘 다 달려있을 경우 원 A로론 투 플랩. 예, 하나의 A로론 서버와 두 개의 플랩 서버, 그리고 두 개의 A로론 서버와 한 개의 플랩 서버, 그리고 두 개의 A로론 서버와 두 개의 플랩 서버,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날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돌려보면 L11이라고 있는데 L11 같은 경우는 우리 제기라고 부르는 꼬리 날개가 없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있어요. 꼬리 날개 없는 비행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윙 타입을 L11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L11B 같은 경우는 똑같은 L11인데 서버가 반대로 움직일 때 L11B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L11 기체를 세팅을 하실 때 L11 원래 그냥 L11 타입으로 세팅을 해서 한번 조작을 해보고 조작을 했는데 아 서버 움직이는 게 반대다 그러면은 L11B 타입으로 다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윙 타입은 다 봤고요. 다시 노멀로 돌려놨습니다. 자, 테일 볼게요. 테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노멀 테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서버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요 러더를 제어하는 러더 서버가 한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가 있는 게 노멀 타입이고요. 오른쪽으로 제껴보면 V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T자로 생긴 게 아니고 V자로 생긴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꼬리 날개를 사용을 한다면 V테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L11과 마찬가지로 V테일 A를 해가지고 작동을 해보시고 만약에 서버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V테일 B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듀얼 엘리베이터 요거는 뒤쪽에 있는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엘리베이터 서버를 두 개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달더라도 어차피 Y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수신기 채널만 할당을 할 때는 듀얼 엘리베이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노멀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엘리베이터 서버가 각각 서로 다른 채널에 연결이 될 때 그럴 때 듀얼 엘리베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쓸 일이 없죠. 듀얼 러더도 마찬가지고요. 러더 서버가 두 개일 때 듀얼 러더를 하는 거고요. 듀얼 러더 엘리베이터 이건 러더 서버 엘리베이터 서버 둘 다 두 개씩 쓸 때. 그리고 테일러론 요거는 에일러론이 없고 꼬리 쪽에 양쪽에 이렇게인데 꼬리 쪽에 하나 서로 각각의 서버가 있어서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같은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그런 식으로 할 때 테일러론을 씁니다. 테일러론 B, 이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안 맞으면 테일러론 B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테일러론에 러더 두 개, 그리고 테일러론 B에 러더 두 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대부분 다 노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비행기들은 다 노멀을 하시면 돼요. 기껏해야 아마 뭐 L11 정도, 뭐 제기 타입은 L11, 뭐 그 정도로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큰 비행기를 하게 되면은 서브 두 개가 서로 막 다른 채널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윙 타입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이런 에어크래프트 타입 대신에 스와시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모델을 헬리콥터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리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에 스와시 타입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죠. 자, 스와시 타입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서버 스와시 플레이트의 서버가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헬기들은 대부분 다 3축 자이로를 사용을 하고요. 3축 자이로를 사용하는 거의 99.9%의 헬리콥터는 전부 다 노멀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3 서버 120, 3 서버 135 이런 거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노멀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이가 사용하는 자이로가 마이크로비스트든 K바든 V바든 전부 다 노멀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3 서버 120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노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이로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종기 세팅 방법 동영상을 물론 참고로 하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 중에 보면은 케이바 자이로 세팅 동영상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스트 자이로 세팅 방법 동영상도 있습니다. 각각의 자이로에 맞게끔 동영상을 따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비행기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펠콘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메인 화면에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스템 셋업 들어가셔서 에어크래프트 타입에서 여기 지금 아까 날개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넥스트 있습니다. 넥스트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비행기 모양 있죠. 이 비행기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은 비행기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 다른 비행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기로 선택이 돼 있더라도 뭐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모양들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헷갈리겠죠? 비행기니까 좀 예쁘게 생긴 이런 비행기로 한번 모양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봤을 때 방금 바꾼 비행기 모양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 생성은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인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산 이 수신기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불빛이 깜빡깜빡 하면서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에일러론 서버가 이제 C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서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서브 트림이라는 기능이 따로 내장이 되어 있다. 공립이 맞게끔 이렇게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